민중문화 축전! 연락이 뜸해져 송구합니다. 어디서 볼까요? 그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1년 같았소. 창덕궁 영경당 옆 예련지에서 만납시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 무엇을 준비해 갈까요? 날도 덥고 건강을 위해 뜸 한번 뜨면 좋을 것 같소만. 이튿날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 봅시다. 마마 찾으셨습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혹시 문장씨? 뜸이씨? 혹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내 애정 깊은 것이나 그대를 위해 준비했소. 그런데 이건 왜 필요한 것이오? 그게 전하께서... 사과는 들으라. 근래 왕후가 우울해 식음을 전폐하니 아내의 마음을 달래고자 잔치를 열려 한다. 그 내용을 편지로 전달하고자 하니 지금부터 짐이 하는 말을 한자도 빼지 말고 적도록 하라. 예, 전하. 축전의 약방 체험을 위한 약재 준비로 정신이 없답니다. 아, 궁중문화 축전 말이오? 나도 축제를 위한 보초와 교대의식을 대비해 건강을 챙기고자 뜸을 뜨고 싶었던 참이. 그렇다면 그늘에 가서 담소를 나누며 뜸 뜨는 것은 어떠세요? 좋소.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뜸을 얼마 만에 들여보는지 모르겠소. 근데 어디서 달짝 지근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 그대로 계세요. 아, 네, 알겠소. 고맙소. 덕분에 피로가 확 풀렸어. 피로가 풀렸다니 다행입니다. 자, 여기 내가 준비한 물건이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저기, 원래 크기가 이렇게 큰가요? 보통 그 정도 크기지 않소? 네?